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펙터는요, 너무나 익숙하고 저에게 잘 알려진 브랜드죠. 몰리에서 제작이 되는 스티브 바이 배돌씨 와우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몰리의 명성을 떨친 베스트 와우 페달 클래식 배돌씨는 스티브 바이가 선호하는 와우 주파수 대역과 왜곡을 반영한 시그니처 톤과 구성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와우 페달의 뉘앙스를 연출하기 위해 배돌씨 모드와 컨투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운드를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오디오 테이퍼가 적용되어 영구적인 수명을 자랑하며 몰리 히스토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델로 몰리 라인업의 핵심 페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리의 일렉트릭 옵티컬 서킷트리 프리미엄 버퍼가 적용되어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페달이며 스티브 바이 전성기 시절 스튜디오 앨범이나 라이브의 페달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페달입니다. 보다 정확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발판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였으며 페달의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컨투어 노브,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벨 노브, 배돌씨와 컨투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몰리와우는 던롭의 크라이 베이비와 복세 V847과 함께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와우 페달입니다. 오늘은 이 몰리 와우를 대표하는 스티브 바이의 배돌씨를 다루지만 다음 시간에는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몰리의 다양한 와우 페달들을 한 자리에서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2시간 연속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역시나 돌아온 맨발의 은총이. 오늘도 은총. 정말 희한하게 양말은 좀 컬러풀한 걸 또 제가 양말 예쁜 거 좋아하니까 네. 하필 그런 날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됐네요. 프로페셔널입니다. 네. 이 뭐랄까 이 양말까지도 항상 네. 준비하고 다니는 네, 드라이핏. 이게 진정한 프로 연주자의 자세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에다 와우를 건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전 사실 몰리와우를 처음 써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스프링이 있어서 네. 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요 상태에 알아서 근데 약간 들어가는 순간 이미 와우가 발동돼요. 지금 볼륨이 굉장히 큰데 프리즘 부스터 굉장히 크게 켜졌었어요. 끌게요. 하다가 떼면 그냥 지금 레벨이 조금 올라가 있는데 이 발가락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좀 적응하는데 걸려요. 왜냐하면 맨날 딸깍하고 그쵸. 그냥 그 안에서 하는데 얘는 다시 계속 돌아오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앉아서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와우 이 컬러감 자체가 네.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평소 와우 생각하시고 이렇게 있다가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쵸. 이제 이거 한다고 이게 켜진 게 아니거든. 네. 이미 켜져 있어. 이제 꺼졌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켜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상태에서 컨투어 모드와 배드워시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바꿔서 사운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여기 딱 켰습니다. 엄청나게 부스팅이 되네요. 네, 이렇게 중점대가 네. 굉장히 또 발가락으로 이렇게 또 네. 컨트롤을 한번 줄여볼게요. 오, 되게 신기하네요. 컨트롤 모드를 반대로 꺾어보겠습니다. 발가락으로.
되게 특이합니다. 네, 배를 조금 줄이고요. 네. 컨트롤 모드를 12시로 돌리겠습니다.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사운드랑 네. 한번 병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스티브 마이 모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스티브 바이 와우가 그 스티브 바이 연주에서 느껴지잖아요. 오와 이게 되게 폭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 소리 자체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싱글 픽업보다 확실히 험버커 그 뭐 당연히 스티브 바이 모델이니까요. 좀 더 고출력 픽업을 했을 때 좀 더 그게 극한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클린톤도 되게 좋은데 확실히 뭔가 이게 뭐 이 느낌보다는 뭔가 솔로 연주를 했을 때 이 요런 게 좀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하나는 일단은 그 스티브 바이가 이 배드 홀시를 연주를 하면서 뮤직비디오에서 그 몸에다가 이제 금칠은칠을 하고 나와서 연주를 하던 우리 때는 진짜 외계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스티브 바이 그 당시 때는 진짜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뮤지션이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약간 지금은 약간 춘추전국 시대잖아요. 명 뮤지션들이 기타리스트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워낙 실력들이 다 출중하기 때문에 누가 정말 정말 돋보인다 이런 아티스트들은 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 다 잘하니까. 근데 우리 때 당시에는 몇 있었어요. 원탑이었죠. 사실 스티브 바이가 원탑이었어요. 네, 게다가 약간. 연주도 끝내줬지만은 그 뭔가 특유의 그 독특한 스타일 때문에 정말 이 팬들이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이제 와우 페달이라는 것 자체가 빈티지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연주자들이 많이 선택했던 페달인데 이 몰리가 주는 느낌 조금 달랐어요. 이 크라이베이비라든지 V847이라든지 이런
와우 페달들과는 디자인도 달랐고 왠지 이 몰리를 사용을 하면 이 와우 페달의 고질적인 문제, 볼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몰리와 스티브 바이라는 이 명 아티스트와 명 브랜드가 만나서 탄생시킨 이 와우 페달 이 실제로 이 음악계, 현대 음악계에 큰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저는 보는 페달이거든요. 몰리를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였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 다음 시간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스티브 바이 배드 홀시 와우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네. 깊은 와우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스티브 바이의 그 시그니처죠. 이거 뭐 사실 조 세트나이의 또 제자이기도 하면서 사실 동료이기도 한데 둘의 와우의 폭이라든가 그 쓰는 느낌 좀 비슷하죠. 비슷한 깊고 느낌이죠. 굵고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뭐 영향을 받은 거 플러스 외에 또 스티브 바이의 시그니처가 되고 둘 다 와우로 굉장히 잘 사용하는 하지만 둘이 쓰는 느낌도 다르죠. 조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문어 외계인 형. 이제 에일리언 형이라고도 불리고 문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그 형은 되게 좀 굵게 막 선이 굵게 쓰는 편이라면 스티브 바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섬세하게 네. 좀 쓰다 보니까 그런 이런 와우 테크닉을 연습하셔서도 자신의 연주 색깔을 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요거 좋은 선택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명 아티스트와 명 브랜드가 만났다. 늘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좋은 아티스트와 좋은 악기 제작 브랜드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가 보통 이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1 더하기 1이 제대로 만났을 경우에는 5, 10까지도 가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인데 스티브 바이와 몰리가 만나서 이 멋진 와우 페달을 완성시켰다. 평소에 와우 페달 관심이 있었지만 나는 평범한 거 싫어. 외관부터 나는 달리 가고 싶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리고 고장 안 나는 페달을 원한다. 네. 자, 단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페달 보드 위에다 올려놓으면 다른 볼륨 페달이나 와우 페달보다는 공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이건 그냥 따로 들고 따로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대부분 이 몰리 같은 경우는 페달 보드 위에 올리시는 분보다 따로 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현대음악. 네. 현대음악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제는 또 클래식이 돼버렸죠. 사실. 이 음악 씬에 몰리와 스티브 바이가 끼친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스티브 바이보다 먼저 거론되는 뮤지션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세대가 또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이 클라스는 영원하다고. 스티브 바이를 모르는 기타리스트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음악을 안 들어본 친구들은 있어요. 있는데도 스티브 바이가 누군지 알아? 그랬을 때 이제 모르는 친구는 없을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틀즈 음악을 많이 안 들어본 세대는 있을지 몰라도 비틀즈를 다 알죠.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와 브랜드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예고 드린 대로 몰리에 다른 클래식 와우들을 가지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